자, 인사드렸습니다.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아, 이것은 지금 이 V앱은 굉장히 패션 V앱인데 무슨 V앱일까요? 오늘 이게 또 이제 저희가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형식의 제작 발표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제작 발표회죠. 이게 원래 보통 저희가 음반 발표를 할 때 V앱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번엔 프레쉬하게 무엇을 할 때 제작 발표를 한 거죠? 그것도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이제껏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아이콘 TV. 바로 그거죠. 아이콘 TV. 아이콘 TV의 제작 발표회 겸 그것을 이제 홍보하는 V앱이죠. 그렇죠. V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한 명씩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바비 형 먼저 해볼까 하는데 네. 준비가 됐나요, 바비 형 씨? 바비형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비형 씨입니다. 형 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정업자네요. 오케이. 아, 윤영이 형도 뭐 준비하잖아. 진짜. 손 빼세요. 손목 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닥쿵닥쿵닥쿵닥 하는 윤영입니다. 아, 진짜 자신이 없다. 반응하기도 싫어, 이제. 리허설 때 안 하다가 이렇게, 어? 아, 아까 뭐 생각한다더니 리허설 때. 찬우도 뭐 생각한 것 같은데? 아, 나는. 그거야. 아, 빨리 인사해요,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의 막내 찬우입니다. 우리 반응을 좀 해줬지 않나요? 네, 네, 인사를 하는데. 네, 우리가 서로 개인 인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반응이 네.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의 리더 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진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 한국말이 점점 주는 것 같아. 돌솥 제육하지 마요, 준해. 돌솥 제육 아니에요. 어? 네. 뭐야, 그 옛날에 할까?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김삿갓이라는 노래가 네. 있잖아요. 네. 구삿갓, 구준해입니다. 어, 구삿갓이 참 프레시합니다. 프레시하네. 어? 아, 잠시만요. 어, 드라마에서 온 것 같아. 아니, 네, 진짜 안 돼. 정해준 씨 아니에요? 근데 난 진짜 너가 했던 헤어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네, 멋있어. 진짜, 와, 진짜 멋있어. 네. 오늘 근데 잘 어울려. 아니, 솔직하게 네. 지금 진실게 한번 영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금의 영향이 있었나요? 아, 솔직히 영향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뭐 괜찮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저 그 드라마 안 봐요. 아, 그걸 보든 안 보든 그게 요즘 너무 핫하기 때문에 박짤 저는 네. 승리 형의 영향을 받았지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승리 형의 영향을 받았어요? 괜찮은 예쁜 누나 영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머리가 내린 거 보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위에 댓글이 폭주하고 있어요.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네, 네, 인사를 안 했어요 지금. 아, 인사하세요. 이 사람들아. 아, 인사하세요. 네, 네. 네, 아무튼 네, 머리를 새롭게 자르고 돌아온 아이콘 정혜인입니다. 잘 어울린다 근데. 유한 선배님 닮았다. 유한 선배님도 닮고 왜? 정혜인 씨도 닮았어. 정혜인 씨. 근데 그런 발언 되게 위험한 게 그분 요즘에 잘 나가신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욕 먹진 않아요. 다시 욕 먹을 것 같은데요? 안돼 욕 먹죠. 그래? 안돼. 아, 멋있어서 그래. 아, 근데 뭐 잘 팀원으로서 같은 팀원으로 칭찬할 수 있잖아. 진짜 잘 팀원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탐나는 머리예요. 갑자기. 그래? 그래서 뭐요? 뭐예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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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이제 아이콘 TV 이제 몇 분 후면 이제 시작입니다. 네. 1화 시작인데 저희는 1화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네 여러분들께 먼저 짧게 예고 영상 맛보기 예고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네. 지금 한번 맛보는 거 좋죠. 보시죠. 보시죠. 네. 멋진 사람 운동원 비하이다 이 자식들아 진짜 인기 없게 생겼다 아 I'm so pretty 나 부자야 나온 이마에 오자 아무것도 안 하자 미안해 귀여워 오마이갓 사랑 기자 우리 집에 술 타 니가 24시간 캠이라고 아씨 밥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이 될까요? 네 아 솔직히 비하이 그 옷통 벗고 이거 좀 아니잖아요. 아 한다잖아요. 아 너무 솔직히, 심하잖아요. 아, 그 아니, 팀을 못 믿어. 나도 벗으면 벗을 수 있어요. 정말요? 벗어? 아니에요. 아 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 이게 본의 아니게 네. 저는 진짜 방송 촬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운동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말라가지고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눈에 턱걸이 기계도 달고. 네. 그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기록은
알잖아. 그것 때문에 스폰스폰 어? 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위험해. 네, 아무튼 저희가 아이콘 TV 지금 예고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또 아이콘 TV가 저희의 그 정말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렇죠. 보여드리잖아요. 그 무대 밖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정말 다 설정이 없어요. 없죠. 그냥 없어요. 그 하나의 컨셉만 정해놓고 설정이 없는데 윤영이 형만 내회 설정. 와, 너무 심해요. 네. 내가 뭘 설정했어? 그게 근데 윤영이 형의 리얼이에요. 그게 맞아요. 윤영이 형의 리얼. 삶이고. 윤영이 형은 이제 진짜 설정. 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 뭐 카메라 없을 때도 가끔 설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 형이 워낙 사실 진짜 재미없는 형이었는데 네. 요즘에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네, 너무 웃겨요. 이 방송에 네. 윤영이 근데 아이콘 TV를 보면은 대화력이 있죠. 윤영이 형만 나가요 거의. 네. 맞아요. 윤영이 형 송인형 TV라고 주인공이죠. 아 그래서 네. 내가 살짝 기대하고 1화를 봤는데 나도 많이 안 나와서 섭섭했어. 비아이, 아이. 형, 많이 이렇게 나오지 뭐. 날 팔아먹더니 자기만 나오더라고. 아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돼. 1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키포인트가 저희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모습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프로, 많은 프로분들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하기 그쵸. 싫은 걸 할 때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그쵸. 저희는 하기 싫은 거 할 때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요. 정말. 그쵸. 아니요. 그 하기 싫은 티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열심히 하는 멤버가 있어요. 근데 형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그것도 자기라고 자기 또. 나 솔직히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니까 완전 인정이 줘야 돼. 인정이 줘야 돼. 열심히 해. 하기 싫은 티 내고 그런 게 리얼이죠. 그게 리얼이죠. 네, 정말 하기 싫으면 정말 이 진한이 형 같은 경우는 특히 진짜 거의 매회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베이비 하기 싫은 게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PD가 되었잖아요. PD가 됐죠. 저희 PD 소개 영상 한 번씩. 보세요. 정경원은 우리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게요. 빅급 인생에서 내가 대가리다 임마. 꼬매 덤비던지 이게 싸가지다 임마. 나 빼고 요즘 애들 싹 다 만져야 돼 맴매. 되도 않는 경어. What? 아마 돌대 대한민국 돌대. Cut! 다시 갈게요. Cut! 다시 갈게요. 다시. 소울을 담아서 좀 전화를 받아봤죠. 숨 쉬는 것도 어색해 지금. 와 대박이다. 야, 찬우 표정 봤냐? 어 내 커피에 어 각을 하고 표정 봤어. 리얼이란 말이야. 너 연기에 다 내가 진짜? 형 마실 거야 뭐. 근데 진짜 탄 적 있지? 없죠. 무슨? 아니 너한테 커피를 안 타주는 애한테 왜 그래? 내가 형 커피 타오라고 하면 타와요?
근데 내가 어제도 딱 형들 먹으라고 커피 딱 사가지고 온 거 알죠? 한 잔씩 딱. 거기 침 탔어? 안 탔어? 안 탔어요. 침 안 타고 천원 더 심한 걸 탈 수도 있어, 나중에. 아니야.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한 명씩 다 PD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체 제작 네. 일을 하죠. 그래서 PD가 됐는데 어떤 PD인지. 저희가 동혁이부터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딱. 설명이 나왔던 것처럼 FM 열정. FM 저는 뭔가 그래도 멤버들이 너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도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동혁이 역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팩트 빼고 다 말하는. 그렇죠. 네. 알아서 팩트는 여기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정리하는 그런 네. FM 열정. 말을 정말 한 10분 동안 말을 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요점이 없는 말을 10분 동안 하는 그런 역. 그또 1화에서 또 나오잖아요. 나오죠. 나오죠.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더 이상은 네. 럭비공 같네요, 머리가. 네. 제가요? 네. 머리. 아, 탐나요. 아, 자르세요. 왜? 자르세요. 아, 근데 이 머리가 좋은 게 내가 처음에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했으니까 다음에 또 누가 하죠. 그래? 내가 해볼게. 누가 제일 웃긴가? 솔직히 그때 찬우는 조금. 아, 근데 나는 초코볼. 처음 머리는 괜찮았어. 그거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준혜는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세충만, 감성충만한 그런 이제 메인 PD죠. 메인 PD라고요? 메인 PD라고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다 메인 PD예요. 왜 혼자 메인 PD예요? 아, 모두가 메인 PD인데 이제 그 중에서 허세충만, 감성충만한 메인 PD다. 아, 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설명을 네.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메인 PD죠. 맞아요. 모두가 네. 메인 PD죠. 네. 네. 진한 씨는 저는 뭐 카메라가 많이 커 보이는데. 네. 땀이 이렇게 그냥 섹시한 뭐. 섹시한 PD? 네. 너무 섹시에 집착하는 거 같아. 근데 시끄러워. 오, 뭐야? 진한이 형 다리 오늘 정말 섹시해요. 네. 앉지 마. 지금 예민해. 예민해 지금. 계속 이 중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네. 정말 화날 수도 있어. 야, 빨리 다 네. 오케이. 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삼류. B급. B급. 뭐 삼류를 좀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뭔가. 약간은 이제 캐치하지 못한 포인트를 캐치하려 하는 그런 뭐 그런 P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찬호는 네. 꿈 같은 PD다. 저는 네. 이게 한 명씩 저희가 PD를 맡아서 했잖아요. 저는 약간 이 아이콘의 약간 아싸 같은 아이콘에게 뭔가 재미와 현대 문물을 알려 주는 그런 좋은 PD. 좋은 PD. 아니, 아웃사이더. 아싸 말고 아웃사이더. 아싸. 아싸. 다음? 아싸. 네. 아, 뭐 듣고 있어. 아, 최악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윤영이 형 이거는 맞아야 돼. 이게 뭐였어? 결정한지 봅시다. 네. 일단 저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네. 훈훈하고 네. 제가 메인 PD가 됐었잖아요. 멤버들이 최대한 하고 싶은 거를 뭐라는 거야? 아니 썼는데 왜 말을 못 듣고 이거냐? 훈훈하게 아이들에게 재미를. 내가 솔직히 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어떤 PD였어요? 형 그냥 귀찮은 형이에요. 아저씨 같은 PD. 아저씨 같아요. 아재 감성 충만. 아재 감성. 아재 감성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재밌지만 인생이 너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답해주는 건 마저도 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은근히 이게 우리 중에 가장 불도저 같은 PD가 아니었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막 이렇게 불만을 막 이렇게 제기하고 이래도 뭔가 정말 앞만 보고 네. 저희의 그런 의견은 자기의... 정말 수렴하지도 않고 앞만 보고 본인의 뜻을 밀고 나가는 그 모습. 근데 네.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난 솔직히 아니에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한 당황했어 지금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서 네, 굉장히 당황했어 지금. 그렇게 재밌게 놀아놓고 나고 오케이 여기까지. 네네. 그건 추후에 이제 방송으로 오케이. 방송으로 실망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네. 무슨 PD예요? 그러게요. 저는 나무늘보. 네. 그 시키면 하고 다는 아니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은 그러니까 그냥 뭐 약간 물 흘러가듯이 네. 아 그리고 솔직히 바비는 아직 PD 안 해봤어요. 아 제가 아직 그냥 해봤어요. 갈대 같은 PD라고 네.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는 약간의 스포를 하고 싶다면 윤영이 형의 그 메인 PD 촬영을 하고 다들 몸이 안 좋아졌어. 아 무슨 또 몸을 하지? 나는 좋았어요. 아니 네. 몸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근데 이번 감사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뭐 재밌었던 게 있었나요? 오, 네. 확실히 재밌었던 건 많았던 것 같아요. 전 재밌었어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네. 재밌었고, 뭐가 재밌었어요? 예? 네?
이게 아, 근데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애매하네요. 네, 뭔가 아니, 근데 스포를 하기도 애매하니까. 근데 진짜로 힘든데 재밌었어요. 아니, 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볼게. 나는 일단 그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네. 우리끼리 뭔가를 하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네. 불만 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할 때도 난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 나는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자체 제작이고 우리끼리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정말 하기 싫어해. 맞아요. 맞아. 진짜, 진짜 막 짜증내. 하기 네. 싫다. 왜? 그 막 우리끼리 스케줄을 조율해버리고 막 하기 싫은 거 뺄라 그러고 맞아.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협조를 안 하려고. 그리고 아무래도 협조 안 하는 비협조적인 한 명이 이제 메인 PD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책임감이 있어. 투정을 이제 부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네. 대놓고 그리고 메인 PD한테 엉망진창 네. 횡설수설 왁자지껄 왁자지껄 뭐 네. 약간 이런 재미 네. 네. 그리고 깨달은 게 있다면은 이제 세상에 쉬운 일인 건 없구나. 아, 절대 없어. 네. 저희의 본업이 또 아니다 보니까 저희 직업은 가수인데 이제 PD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멋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네, 세상에 멋있는 사람 많죠. 네. 그중에 나는 아니에요. 멋있어. 네, 뭐 아무튼 네, 아무튼 이제 매회 우리가 다른 컨셉을 가지고 맞아요. 이제 방송을 하죠. 그죠. 네, 뭐 그 약간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 각본이 일단 없고 그리고 네. 반전이 있어서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각본이 우리가. 없고 근본이 없어요. 네. 네, 근본이 저는 없어. 그래서 좀 불안해요. 불안하면서도 아 원래 각본이 없는 드라마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아,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도라이들처럼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이제 PD한 거를 할 때 그 전주에 예고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률 아 너무 많이 나올까 봐 좀 오, 쓸데없는 네. 걱정. 쓸데없는 걱정. 네. 쓸데없는 걱정 좋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버라이어티와 리얼리티를 좀 섞어가지고 그쵸. 우리의 이제 좀 리얼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정말 정말 리얼해요. 리얼리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죠 정말. 네. 리얼리티도 하기 싫어해요. 아, 진짜.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어. 공격을 안 하고 디스를 안 하면은 이 말이 끊겨. 네. 말이 끊겨. 이어갈 수가 없어. 하기 싫어했지만서도. 하기 싫어하는데 다 해요. 네, 다 열심히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그 예고편만 봐도 뭐 운동하는 거 찍고 요리하는 거 찍고.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뭐 정말. 게임하는 거 찍고. 네. 각자 이제 셀프캠들이 네. 나오잖아요, 이제 1화 네. 때. 어, 되게 아주 성심성의껏 이렇게 네, 다들 예, 재밌게 찍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래도 멤버들이 할 때 하는구나. 맞아, 맞아. 아, 느꼈습니다. 우리끼리 그랬거든. 아 이거 언제까지 찍어야 돼? 귀찮아. 뭐 이런 멤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할 때 안 하면 3류, 아, 할 때 하면 1류. 그 다음 뭐죠? 메이완류. 맞아요. 근데 약간 그냥 우리는 웃긴 게 이거야. 우리끼리만 재밌어.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광동어잖아요. 그죠. 네, 네이완류. 메이완류. 육류. 시타이코 옐류. 준혜 씨가 한번 뭐 네. 그 다음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어 이제 저희가 리얼리티 신이 되기 위해서 네, 예능 대세 셀러5에 아. 예, 이제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티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 그렇게 건방지게 나와.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이 구역에 미친놈 나다. 재미 가져와. 자신있게. 진짜 폭행은 안 돼요. 나 너무 리얼해. 다들 여자인 척 하지 말고. 진짜 무서워요. 가자. 난 이렇게 대본 없고 각본 없는 이런 리얼리티 처음이야 진짜. 솔직히 1화는 셀럽5 누나들이 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왁장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네, 이제 정리를 워낙 맞아. 이제 그 프로다 보니까 프로시다 보니까 연차가 잘, 있으시죠. 잘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때 재밌었죠, 참.
진짜 잘 찍는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지금 맥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콘 TV가 이렇잖아요. 근본 없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쵸. 재채기를 해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순간 엿가인 줄 알았어요. 싹둑 잘라버리는 매너 없는 방송 이렇게 해도 되거든. 여러분들이 상상 이렇게 이상이야 이거는. 그렇죠. 뭐 럭비공 같은 이런 게 내 매력의 느낌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셀럽5 누나들을 저희가 좀 어렵게 섭외를 했죠. 했죠. 네. 아, 그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의리로. 의리로. 아, 의리로. 네. 무페이, 무페이. 네. 네. 어렵게 섭외를 하고 또 이제 좀 재밌게 진행을 많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1화에서는 뭐가 있었죠? 재밌는 뭔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힘드니까 두루뭉실하게. 포인트. 아 근데 조금은 과감하게 스포해도 되는 게 이제 곧 개봉박도 할 거니까. 네. 이제 1화에서 그 윤영이 형이 플랜맨이잖아요. 네. 계획대로 딱딱 해야 되는. 근데 그 윤영이 형의 플랜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2화인가요? 그러면 2화에서. 뭐야? 아니 아직 우리 2화 시사 안 써. 그래요? 2화 몰라. 못 봤어. 2화 못 봤어 우리. 너 봤냐? 아니요. 2화 보지도 않았어.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아이콘. 그리고 우리 티저를 너무 리얼하게 찍었어. 아, 그러네. 나랑 바비 형 같은 경우는 얻은 게 없어. 네. 웃음을 드렸잖아. 아, 웃음을 드렸지. 저는 그 티저에 그 바비의 I'm so pretty가 자꾸 생각이 나. I'm so pretty.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어디요? I'm so pretty. 아, 그렇게 안 했잖아요. 파마가 맛있게 됐네요. 짜장면 수준인데요. 아, 무시하지 마세요. 면발이. 여기는, 뭐야, 여기는 라면이고, 여기는 수제비인가? 네. 여기는 약간 밤톨. 아 여기? 네. 네. 보기 좋아요. 네, 여기요? 네. 네. 네 이제 뭐 기대하고 한번 네. 다시 보여주세요. 1회 개인 네. 밀착캠 각자 작정하고 아, 보여주고 저는, 있다면. 아, 비하이가 굉장히 성실하더라고. 나 왜 열심히 참여했더라고요. 아닌데 나는 한빈 형이 은근 모순이 있는 게 이 형이 막 불편만 막 아, 그래, 맞아. 하면서 개인 방에서 새캠 찍을 때 또 그렇게 열심히 찍어. 야 이거 좀 비하이 좀 몰아가자. 아 이거 뭐야? 나 몰아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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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 있는 거야. 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게 우린 난 분명히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그래. 어, 그래. 빨리 칭찬 먼저 하고 몰아가자. 그래, 나 칭찬했어. 전 칭찬 후 몰아가기로. 아닌데 이렇게 막 아니 칭찬 먼저 해. 바비 형 칭찬 네. 먼저 들어보고. 그래 나는 이게 비하이가 이렇게 성실하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네. 불만도 말하긴 하지만 하는데 잡고 있었다는 네. 그 자체가 난 아 그 정도로 그치 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때 한빈이 형 우리 약간 자기 보는 손에는 자기 손해 보는 장면 절대 안 해. 남이 절대. 망가지고 웃기는 건 자기가 찍어. 내가 찍었다 야. 그리고 자기가 망가지는 거 안 찍어. 그래. 절대 안 찍어. 내가 망가지는 걸 왜 찍어? 항상 기회가 날 밀어주는 것 같지만 난 방송에 안 나와. 나 근데 1화 때 난 솔직히 1화 때 기억나는 거 윤영이 형 나도 근데 윤영이 형 진짜 윤영이 형이 내가 보기엔 좀 형. 다소 거만하지 않나? 윤영이 형 형 형 내가 도와주는 거야. 형 나만 믿고 따라와. 네. 항상 이러면 또 마음이 약해진다. 맞아. 이러고 또 많이 안 이게 1화를 전부 본 입장에서 그 말은 좀 다소 배부른 느낌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치기봐 수학여행 때 생각해봐. 나만 믿고 따라와. 잘 나오잖아. 근데 저도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저도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 네. 왜? 저도 보면은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제가 게임하는 게 나왔잖아요. 게임을 진짜 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되게 피곤하고 힘든 그 막 스케줄의 연속이었는데 알잖아요, 우리 막 1학기 때. 찬우의 밀착하면서는 네. 진짜 게임하더라고. 이제 가시것만 나오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거 찬우는 나올 게 없어요. 그 예고편에서 네. 나오지만 그 입모양도 나와. 한 명 기절. 잠깐으로 나와. 궁금한 게 있는데 티셔 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티셔 때 넌 무슨 문장 한 거야? 문장? 난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딱 아시다시피 뭐 김수현 아 솔직히 근데 이거 지금 일부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욕 먹고 싶어서. 아니 난 관심 받고 아니 그게 궁금해서 관심 받고 싶어서. 나는 김수현 배우님 코스프레 한 건데 딱 봐도 네. 그럼 딱 봐도 코스프레 한 거니? 나는 코스프레 하지 않아. 난 나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었어. 찬우야 너 정말 그 셀캠 혼자 찍을 때 게임밖에 안 했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어. 나는 되게 열심히 찍었어. 그래도 불편했지만 이게 왜냐면 내가 어색하니까 이거 찍는 게 다들 어색하지 않았어요? 셀캠 찍는 거? 어색하죠. 윤영이 형 같은 경우는 늘 찍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겠지만 그냥 저는 작업실 영상까지 이렇게 찍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찍었습니다. 지난 영상 뭐 적는데 뭐 적는 거야? 좋아. 여기? 좋아. 어색하다. 어색하다. 요점 역시 PD. 요점 어색했지. 어색했지. 어색했죠. 형의 셀캠의 요점 뭐예요? 저요? 저는 그런 고발
고발. 아, 고발. PD 수첩 같은 느낌? 네, 그쵸. 저는 약간 고발. 수첩, PD 수첩. 아주 그냥 셀캠 찍을 때 저 샤워하는 거 한번 찍어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아주. 네, 제가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피디 아닙니까? 진한이 형 셀캠은 거의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야? 로션 바르고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니야? 너가 만약에 진한이 형 그 샤워하는 거 사단 나요. 사단 난다. 네. 진짜 사단 너 맞는다. 우리 층 부서져. 네. 진짜 분노해. 분노. 에잇. 아, 뭘 그렇게 구준해를 왜 적어? 구준해. 어색하다 샤워 구준해 적어서. 어색하다 샤워 구준해. 네. 여기까지.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1화에는 이제 리얼캠 외에 개인 방송도 있다. 기대. 뿜뿜 멘트 부탁합니다. 아. 네. 저희 방송이 이래요? 네, 우리가 이래요. 네. 우리는 저렇게 네. 디렉션 주는 걸 그대로 읽어요. 네, 저 이게 인편이에요. 네. 네. 저 이거 봐, 뭐. 아, 이거 지금 아직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아직 팬분들이 그 진짜 그 개인마다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진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1화에서 정말 그 딱 하고 싶은 것들을 재밌게 하는 게 나와서 네. 그게 관전 포인트. 네. 근데 그게 저는 게임만 계속 무슨 게임을 해요, 내가. 저 야구도 쳤잖아요, 야구. 그것도 어쨌든 게임이잖아. 아, 그래서 PC방 갔어, 안 갔어? 스포? 에? 스포? 아, 나와. PC방? PC방 가고 나와. 아, 나는 안 갔어. 갔어. 누구랑 갔는지 비밀인데. 네. 갔어요. 그죠. 네. 저가 이제 그 각자마다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약간 그 성향이나 취미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만 없어요. 뭐 여기까지 없어요? 맞는 사람이. 아, 근데 나는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너를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 나는 좀 아이콘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또 그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네요. 좀 내가 맞춰가야 할지. 아 그리고 아직 좀 이 촬영 기간이 남았으니까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정해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아 형이랑 예를 들어 형이랑 나랑 형이랑 나는 다 맞는데. 형이랑 나 형이랑 친하잖아 니네랑 형이랑 쟤랑 아이가 네 생각이고 친한 거 말고 아웃사이더 같아요. 친밀도 말고 그 성향과 취미.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 형이랑은 웬만하면 안 맞아. 아, 그래? 어 나도 아니야, 형이랑 진짜 안 맞아. 아니야. 불쌍해. 왕따 같아. 난 내가 왕따로 생각하지 않아. 너 왕따 아니야. 우리 왕따 시킨 적 없어. 아니, 그러니까 막 난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난 액티비티 한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와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아이콘 TV 1화 생방 30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아닌가? 그런가요? 뭐 얼마 남았지? 지금 몇 시죠? 대충 맞는 거 같아서 말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윤영이 형 핸드폰으로 봐봐요. 네. 몇 시? 27분이네요. 정확히 아. 33분 남았네요. 아, 33분 네. 남았나요? 33분. 네. 확실히 한번 1회를 보고 나면 네. 2회가 궁금해질 거. 아, 나 2회 너무 2회를 보면 또 3회가 궁금해질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좋은. 저희가 이제 조금 꽤 많이 찍어놔가지고 참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네. 나도 궁금해요. 맞아요. 그 뭐 10시에 브이라이브에서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이 제작 발표 이후에 네. 이제 이게 밤 10시에 그렇죠. 브이라이브에서 1회가 방영이 됩니다. 네, 1회가 방영이 되고 그걸 만약에 못 봤던 피치몬스터 사정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밤 12시 20분 30분입니다. 30분. 아, 네, 요즘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안경잖아요. 안경을 써가지고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좀 썼어요. 네, 요즘 이명이 들려. 네, 밤 12시 30분에 네. JTBC에서 JTBC, 본방을 네. 풀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네. 거죠. 근데 이제 매주 브이라이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브이앱에서? 아 맞아요. 그쵸, 매주. 맞아요. 매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주 보지 그러면은. 아, 뭐. 나 오늘만 성공개한 줄 알았다. 야. 어? 그 뭐 팬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맞아. 이렇게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아이콘 TV 보시면서. 더욱더 이렇게 잠이 달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야식, 토요일 밤 12시 30분이면은 네. 다음날 일요일이잖아요. 뭐예요? 쉬죠? 그쵸. 쉬어요. 그쵸. 늦잠 자요. 그러면 네. 밤 12시 30분에 잠이 안 나오면은 뭐예요? 야식을 먹죠. 네. 야식을 먹을 때 틀어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쵸. 먹으면서 그게. 웃는, 웃을 수 있지. 그렇게 막 박장대소. 그건 아니죠. 아니죠. 먹으면서 네. 그냥 실수? 저것도 네. 뭐야? 이러면서 약간 볼 수 있는 뭐 그런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찍은 거니까 되게 재밌게 보는데 네. 이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런 그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되게 생각. 저희가 찍었지만서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저희 이제 아이콘 TV와 야식이 좀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궁합 네. 좋아요. 네. 야식 드시면서 이렇게 한번 네. 체크해 보세요. 네. 야식 같은 방송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땡기죠. 네. 다음, 그러면 이제
지한이 형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나요. 지한이 형 표정만 봐도 알겠어. 이게 지한이 형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는 좀 문제가 이제 있다. 무언의 압박이야? 무언의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 근데 지한이 형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길어지면은 생방송 시간에 텀이 없어져요. 그러면 지한이 형의 격하게 동의하고 있는 찬호도 빨리 끝내고 싶어. 아, 난. 왜냐면은 팀 내 프로 불참러들이 있어요. 불참러, 뭐 비협조자들. 캔슬러. 캔슬러. 나는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뭐 비협조하는 거를. 진짜 이 둘이 합쳐지면 누구도 못 막아. 누구도 못 막아. 그냥 내가 형 스케줄이 하루에 세 개면은 한 개를 없애버려. 그렇지. 찬우가 이제 준한이 형을 자극하고 준한이 형이 실전으로 나서지. 찬우가 말하면은 찬우는 이제 준한이 형은 약간 진지하게 약간은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 스케줄은 캔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타입이고 찬우는 아 힘들어요. 내가 언제 스케줄을 캔슬했어요? 난 캔슬하지 않아. 너가 캔슬하라고 시키지. 아 시키는 게 아니라. 난 힘들다고 정말 지난이 형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이 형 맘약해서 막내가 얘기하면 또 들어준다. 맘약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뜻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거야. 와 지금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한 분씩 팬분들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봐봐. 여러분 이게 막내 참 나한테 타겟을 돌리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아이콘 TV도 이거 아이콘 TV가 뭐냐면은 V 앱을 켜놓고 그러니까 계속 V 앱을 켜놓는 건데 빨리 끊으래요. 지난 심의만 거스른 거예요. 심의만 걸은 그 V 앱이랑 뜻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네, 빨리 끝내고 집에서 뭐 하러. 아니라고. 옷 색깔이 비슷하네요. 그래요? 이거는 비싼. 자기 쇼핑했다고 샀다고 지금. 이 와중에 또 이게 또 되게 그렇게 비싼 옷이에요. 막 비싼 옷 자기 큰맘 먹고. 근데 살짝 오늘 우리가 못 알아봐서. 못 알아봤어. 실망했다. 자 바비 씨. 네. 팬들에게 한마디. 아 네. 일단은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은 하기 싫은 것과 또 하고 싶은 것과 이런 걸 했잖아요. 네. 그죠. 이게 근데 다 새로운 거였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근데 네. 보통 난 새로운 거로 또 느꼈던 게 멤버들의 하기 싫은 게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네. 또 열심히 해요. 시키면 네.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네. 윤영이 형 한마디 해주세요. 네. 왜 또 뭐 하는 거야? 왜 가린 거야? 야, 뭐 하면 안 되냐? 찬우가 했어. 어? 아, 그랬어요? 아, 뭐, 일단 이번 아이콘 TV는 진짜 저희의 꿈이 없는 모습. 저희의, 특히 저의 좀 저는 절대 그런 거 싫어요. 뭐 만들고. 이거부터 설정이야, 지금. 설정부터 싫어요. 빨리 나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승윤이 형을 보실 수 있을 빨리 겁니다. 빨리 좀 반박해라. 윤영이 형이 이제는 그러니까 나의 말에 태클을 걸어달라는 그쵸, 식으로 말을 거예요. 하는 것 같아. 알겠어. 근데 네. 맞지? 솔직히. 아니요. 솔직하게 말해봐. 귓속말로. 미안해. 오케이, 알겠어. 귀여워. 네. 저는 이 아이코 쳐다보지 마세요. 알겠어. 왜? 지금 공격하려고 나를 공격 안 해. 공격 안 해. 저는 네, 이 아이콘의 일곱 가지 색깔. 네. 빨간 맛, 주황 맛, 노랑 맛. 아쉽다. 네, 그런 사실 저도 한 명 하면 진짜 재밌는 친구들이거든요. 저도 재미없진 않잖아요. 너 재밌어. 너가 제일 재밌어요. 약간 재밌는 친구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꼭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요. 뭐야 불참거? 불참러. 아. 네. 아 일단은 뭐 이제 저희가 4년 만에 이제 데뷔 후 4년 만에 이제 아이콘 TV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데뷔한 지 4년 안 됩니다. 4년 차예요. 4년 차 만에. 차. 예. 네, 벌써? 아 빨리 끝내달라며. 아니 태클 걸어요. 빨리 끝내달라며요. 자. 이렇게 4년 차 만에 이제 아이콘 TV를 네. 시작을 했는데 뭔가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네. 열심히 준비를 했고. 굉장히 물론 진짜 하기 싫어하지만 하기 싫어하는 것마저도 정말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저는 더 재밌게 보여질 것 같아서 네 많이 저도 기대가 되고 정말 야식 먹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식 같은 방송 궁합 네, 좋아요. 궁합이 그러니까 네. 뭔가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싶은 그런 방송 그렇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아무튼 그러합니다. 배고프네요. 네. 저는 네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걸 방송을 보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V앱을 또 할 겁니다. 와, 오! 박수, 박수, 와! 이게 나라고. 박수, 네. 박수, 박수. 아, 네.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면 되게 후회한다. 아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뭘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이제. 아, 뭐 안녕은 이제 뭐 갈 때도 하는 말이고.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네, 일단은 아이콘 TV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 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런 무지개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 네. 뭐가 네. 그런 말인 거 같아요. 이런저런 되게 소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많이 봐주세요. 네. 이상. 진짜 보기 너 어디 말한다. 뭐 오늘 건달랐어요. 네, 이상 네. 구삿갓 준혜였습니다. 오케이. 어?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코닉 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작을 하게 해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양현석 위대하신 가천석 사장님께서 그렇죠. 네, 코닉이들의 의견을 적극 그러니까 수렴해서 아이코닉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동이요. 또 팬분들께 또 그러면 또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또 열심히 네. 또 재밌게 네. 찍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먹잇감을 두고 있는 일곱 명의 하이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좋아요, 표현. 좋은 표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근데 그거는, 물론 진심이지만, 악의는 없어요. 악의는 없죠. 악의는 없어요. 네. 그냥 정말 재미와, 저희 친해서 그래요. 워낙 허물없는 네. 관계이기 때문에. 워낙 네. 이제 서로를 놀리고 그런 게, 왜냐면은, 준혜랑 바비 형을 봐봐요. 서로 놀려요? 아직 안 놀려요. 근데 이것도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이콘 TV를 통해서 저랑 바비 형의 친한 모습들 다 나옵니다. 조금,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봤어요. 네. 조금 봤어요. 봤어요? 아, 그래? 조금 봤어요, 나는. 네. 왜 바비 형 놀래요? 되게 왜 형은 모르는 사실인 것처럼 찾아보셔요. 아니, 아이콘 TV에 나오는지를 몰랐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촬영 중에. 그러니까 촬영 중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모습들 있잖아요. 형은 네. 아니었던 거구나. 아니라니까! 아, 또 그러면 아쉽지. 네, 아무튼, 네. 네. 아, 일단 아이콘 TV. 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솔직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게 또 뭐, 이게 저희의 그 뭔가 하나의 목표였잖아요. 아이콘 그렇죠. TV를 한다는 게. 네,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팬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많은 대중분들도 사랑했다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이콘 TV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멘트 좋아. 아, 근데 너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좋아요. 너무 가볍잖아요. 네. 이게. 본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아이콘이었고, 네, 아이콘 TV 이제 곧 시작합니다. 네.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본방사수를 못하신 V라이브에서 본방사수를 못하신 분들은 밤 12시 반에 JTBC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네, JTBC. 네, JTBC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안녕. 일단 방송에서 봐요. 본방사수!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걸 말